매년 11월 1일은 전국 한우협회가 정한 한우 먹는 날인데요. 전국 한우협회 전북도지회가 한우 직거래 할인 판매 등 소비 확대를 통해 생산 농가를 돕고 소비자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을 박민홍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도청 광장에 마련된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장. 소독기가 설치된 출입문을 통해 사람들이 입장합니다. 한우 고기를 직거래 할인 판매하는 부스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행사가 있다면 또 올 것 같은데 한 1년에 한 3번 정도는 이런 행사가 있어서 한우가 좀 소비가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등심과 안심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살치살, 채끝을 고르는 주부들의 손길도 바쁩니다. 시식회와 한우로 만든 소시지 부스도 붐빕니다. 한우가 살아야 농촌이 살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먹고 자라 육질과 품질이 우수한 점. 가족, 친구, 연인들은 간이식당에서 숯불구이 한우를 즐깁니다. 전국 한우협회 전북도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 4개 한우 생산자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한우고기 소비를 통해서 축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소고기를 드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소 럼피 스킨 병은 인체는 무관합니다. 안심하고. 참여단체는 최근 2주간 성금을 모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기부에도 동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은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와 장바구니 물가 인상에 걱정하는 소비자 모두를 위한 상생 한마당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전북 박민홍입니다.